제주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구암스님이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제5대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의 선출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승인했습니다. 전임 회장이신 우리 이상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회원 성직자님들이 도와주시면 종교화합과 나라의 발전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이사는 원불교의 황주원 교무, 기독교의 류승남 목사, 천주교의 강형민 신부가 각각 선출됐고, 협의회는 오는 4월 제주 4.3 72주년 식전 행사를 비롯해 11월 제7회 평화음악회를 통해 종교화합을 다져나갈 예정입니다.